오늘 앨범 발매하기에 왔어. 네. 와. 프로모션 플랜이니까. 어우. 와. 진짜 마킹 많구나. 엄청 많네. 뭐 지구인데 이거 뭐. SNS랑 그다음에 팬카페 팬들과 함께하는 그런 이벤트들 많이 넣었으니까. 네. 와. 이대로 쭉 진행돼서 설명을 해줄게. 네. 네. 그 전에 드디어 티저랑 안무 발표했거든요. 나 진짜 뭐 하나 본대요. 그거 한번 먼저 보면서. 네. 오케이. 보자. 오. 티저. 오. 신발. 와. 와. 이게 롤 스파이크라 해가지고. 나 품이 좋지 않은데. 와. 어우. 어우. 와. 와. 잘 맞네. 그거 편집한 거랑. 신발. 이거 맞아. 딱 맞아.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원테이크. 이때 아침 7시. 맞아, 7시. 8시? 아침 7시. 8시인가 그랬었어. 24시간 찍고. 아, 저거 생각해.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너, 네가 그래도 너 좋아하는 노래 때문에 네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엄마는 참 대견하고 참 고맙다 미안아. 항상 잘 챙겨 먹고 또 잘 자고 멤버들이랑 잘 지내고 엄마 네가 참 잘할 거라고 믿어. 이번 그 일찍 준비 열심히 했다고 엄마가 들었는데 좋은 결과 있을 거야 미안아.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 너가 아마 잘해낼 거라고 믿고 엄마한테 멋진 아들, 멋진 모습 보여줘. 잘 지내고 또 이름이 엄마가 올라갈 테니 그때 얼굴 보자 미연아. 파이팅 해. 아들 잘 지내고 있나? 이렇게 영상으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조금 엄마가 쑥스럽네. 항상 처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엄마가 옆에서 항상 챙겨주지 못하니까 건강 잘 챙기고. 정연이 아빠인데 이번 첫 정규앨범 제작 축하드리고 축하하고 이번에 대박 나길 바란다. 파이팅! 유시드 파이팅! 파이팅! 정연이 사랑한다. 아이고 동해야
좋은 게 고생이 많구나. 그리고 이제까지 연습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사랑한다 아들, 파이팅. 9일날 보자. 보고 싶은 동호야, 언제나 항상 밝고 건강하게 자라다오. 물론 객지에서 고생은 하지만 언제나 건강하길 바란다. 파이팅! 서프라이즈! Hi! Congratulations on your new album! We saw your pictures, you look great! I hope this album is a success! Come and visit us soon, okay? We love you, we miss you! Bye! 엄마야, 많이 놀랬지? 갑자기 영상 편지를 쓰려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엄마가 편지로 썼어. 그냥 읽어줄게. 너무나 너무 보고 싶은 우리 아들 아론이에게. 많이 놀랐지? 나도 갑자기 영상 편지를 보내려니 좀 많이 쑥스럽고 표정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편지를 써서 읽을게. 얼굴 맞대고 이런 닭살스러운 말들은 생존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웃지 마라. 3년 전 네가 작전할 때 생각나니? 공항에서 너랑 나랑 붙들고 엉엉 울면서 영화 한 편 찍은 거. 아, 지금 생각해도 이불 속에서 하이킥을 하고 싶다. 그 처음 집에 방문했을 때 엄마 놀래켜준다고 동생들과 짜고 몰래 집에 와서 벨 눌렀을 때, 문 열리는 순간 내가 앞에 시입 웃으며 서 있었는데 정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그 후에 또 공연 한번 왔을 때,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 완전 적응했다는 거겠지. 처음에 내가 간다고 했을 때 엄마가 많이 반대했던 거. 근데 넌 할 수 있다고 꼭 가고 싶다고 옮겨서 간 거 기억나지? 짐작컨대 아마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외로운 지난 3년간의 시간이었을 거다. 언어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배우고 적응하고 살아가려니 타임 투 타임 후회도 했겠지. 하지만 엄마는 지금 이 순간 잘 버텨준 네가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고 기특해. 아마 그건 너희 뉴스 멤버들과 함께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민현이, 베코, 렌, 제아리를 만난 건 너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엄마는 너희들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래. 아론아, 요즘 새 앨범 준비하랴, 라디오 하랴 많이 바쁘고 피곤할 텐데 조금만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항상 하는 말, 끼니 거르지 말고 비타민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알았지? 마지막으로 엄마의 바람은 가끔씩이라도 내가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언제나 너를 축복해주고 지켜주시는 하느님을 잊지 말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길 바란다. 우리 뉴이스트 멀리서나마 열렬히 엄마가 응원할게. 화이팅! 사랑해 아들! 빨리 가래, 우리 지금 이러고 오래 가. 아, 빨리 가자.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멤버들, 부모님들까지도 저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영화 끝나친 거 뭐야? 마지막으로 뮤직스 화이팅하고 끝내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